大家好，我是星杰文。我今天呢，终于我要让我父母试试吃麻辣大餐，因为有的网友们说你是韩国人，一定试试吃麻辣大餐，因为麻辣大餐的味道比较适合韩国人的口味，对吗？我觉得全韩国人都喜欢吧，因为有一点辣，还有好吃，但是在韩国很贵。 还有有人推荐我台酒区的台酒花椒鸡，对吗？但是这个在韩国没有，在台湾买带回国也不行，里面有真的肉块的泡面都不行，因为非洲猪瘟很难读。有机会的话，我去台湾旅行，然后我一定试试吃。好的。 那你们来看看他们的反应，拜拜。啊，如果你是还没订阅我的频道的人呢，请订阅，谢谢，拜拜。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준 마난대찬이라는 라면을 먹어볼 거예요. 이 라면은 마라맛, 매운맛이니까 아빠하고 엄마 입맛에 더 잘 맞을 거라고 하더라고. 사실 대만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건 마라맛밖에 없습니다. 마라맛. 마라맛 우리 그때 안 먹어봤지? 나 기억이 안 난다. 그리고 아빠,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? 컵라면? 이거? 5,000원? 2,000원 얼마? 4,800원. 4,800원이었나? 대만에서는 한 2,000원 정도? 어우, 비싼 편이다. 진짜 비싸. 비싼 반면에 내용물이 더 알차겠지? 맞아. 그렇게 생각하고. 그래서 우리 대만 여행 갔을 때 대만에서 사면 싸니까 사서 오려고 했는데 아, 그거야? 아, 그거 안 된다고 화풀 했잖아요. 고기 때문에 안 되는 거. 그거예요.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. 한 번 뜯어야 되지. 얼마큼은 뜯기가 우리나라가 좀 뜯기 좋게 나누면 됐겠네. 스프 뿌려야 되나? 그거는 고기야. 진짜 그거 마지막에 넣어볼게. 이 고기라고? 네. 그럼 이건 뜯어나? 네, 그건 먼저 넣어. 스프 먼저 넣어. 와, 스프 양 많다. 아, 향이 나는데? 어떻게 말하니? 마라 향이 저거 한 그때 어떤 약간 초피 나무 우유 맞나? 좀 아 선이 있다 조금 더 좀 더 더 더 더 있네 됐어 그만 다물려 또 내가 듣기로 그때 대만 처음 갔을 때 누나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 이거 우육면 못 먹었다 그랬는데 아 못 먹었다 그랬어 기억 안 나지? 바로 넣는 거야? 네. 그 컵라면이 매운맛이지만 오늘도 김치는 준비되었습니다. 아 역시 김치를 좀 젖어 볼까? 네. 젖어 가지고 나 아빠 이거 좋아하겠다. 아 이런 육수가 제대로 되네. 내 스타일 아니다. 면맛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. 이거 국물이 맛을 좌우하는 것 같다. 느끼면 이거는 느끼하지도 않아. 칼칼하네. 아, 먹기는 좋다 그냥. 면은 비싸고 이거 스프 열 때는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느끼하진 않다. 우리가 그때 대만 갔을 때 호거가 유명한데 그걸 못 먹어봤거든. 맞아. 호거가 뭔데? 샤브샤브. 야채하고 고기하고 끓는 물에 넣어가 건져가 먹는 거. 우리나라 샤브하고 비슷한 거. 국물도 안 먹어요.
그 추운 날에 먹으면 좋겠다. 겨울에. 겨울에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. 그치, 그치. 나는 느낌이. 아 그래서 맞아. 댓글에 그런 말도 있었어. 추울 때 대만에 오면 마라 꼬부 같은 거 먹으면 좋다. 댓글에 엄마 아빠 이야기가 많지만. 뭐라고? 귀엽다니. 귀엽지 않은데 뭘 귀여워. 귀여운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다 그래라. 괜찮은 것 같아요? 맛있어. 이거 반말하고 한번 먹어볼까? 김치 좀 해먹. 네, 이거는 김치. 왠지 김치가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. 아 진짜요? 어, 어. 김치가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. 대만의 라면 맛도 봤으니까 또 어느 나라 맛 라면 맛봐야 돼. 이제 홍콩? 홍콩도 있나? 있어요. 벌써 내 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야, 진짜 고기 봐. 내가 고기 올려서 드셔볼게요. 언니가 봐, 고기. 진짜 고기 이렇게다. 이렇게 큰 고기 들은 라면 처음이다. 우리는 뭐 소고기 라면 이래도 왜 소고기는 뭐 그래, 눈꽃만 나게 들어가 있는데. 아니, 숯불에 가루가 있지. 맛있는데 고기? 부드럽지. 녹아 그래 고기 먹는 거 같다. 이래 만들기도 쉽지 않지 싶은데 우리나라로 이래 없지. 고기 괜찮은데? 맛있다. 이거 진짜 모르는다. 아 진짜? 그럼 이전에 네 개를 먹어봤잖아요. 그 중에서 만한 대 챙가지 하면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? 이게 정아. 고민도 하나 봐. 그거 말할 일이 없다. 제일 맛있다. 한 반만은 먹어볼까? 우리나라식으로? 네. 밖에 아, 대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반말을 먹는 게 신기하네. 우린 보통 국물 있으면 밥을 말아서 먹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어. 그냥 라면 딱 먹고 끝나는 거야. 그러니까 전부 날씬한갑다. 아, 그렇지.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양이 좀 많아. 국물에 반말아가. 아, 이러면 진짜 맛있겠다. 저기 아빠 말 많은 거 좋아하잖아. 한국 사람들 국물을 좋아하잖아. 국물. 그리고 원래는 국물 말아 먹으면 옛날 가난할 때 배부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국물 말아 먹는. 없는 시대네. 반말은 모두 괜찮다. 여기 국물이 칼칼하니까. 여기 어디 가면 국밥 없잖아. 그래. 우리나라만 국밥 있어. 아 진짜 괜찮다. 근데 대만 사람들도 탕은 좋아하는 것 같아. 진짜 4,800원에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. 어, 가는 것도. 아 진짜? 그래도 라면 치고는 비싸. 아 비싸. 사실은 비싸. 근데 한 끼라고 생각하면은 뭐. 근데 여기는 파도 제법 크다. 내용물 좀 큼직큼직하게 있는 것 같지 있냐? 자꾸 땡기는데 국물이. 국물 먹으니까 자꾸 땡긴다. 매운데? 아니 그렇게 묻진 않아. 그냥 칼칼하다. 맞아. 그 정도에서 칼칼해. 또 마라탕이나 마라 호거 같은 거 먹으면 입 주변이 얼얼해. 그게 마라. 아, 잘 먹네. 새로운 거 먹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먹었던 거는 한국에서 먹은 거랑 비슷한데 가격은 비싸지만 진짜 고기도 들어있고 국물 있는데 밥까지 말아 먹으니까 또 푸짐하게 먹었다는 느낌? 한끼 그래.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뭐 이런 거 파나? GS25에서만 팔아요. 아 이거 거기서 다 왔나? 네 거기에서만 팔아. 그래 놓으니까 가격대가 더 비싼 것 같다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편의점이니까. 어 편의점이니까. 그 만화대찬 외에도 추천해준 게 있는데 그거는 대만 술 회사에서 만든 컵라면이거든요. 그건 한국에서 못 사. 왜? 안 파니까. 아. 뭐 고기 들고 그런 건 아니고? 저도 고기 들었어요. 아. 그래서 갖고 오지. 그거는 닭. 어쩌면 닭이면 더 시원한 맛 날 것 같은데. 우리나라 닭 칼국수 막 이런 거 있잖아. 고맙습니다. 잘 먹었다. 나중에 또 사 먹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? 어 그런 것 같아. 아쉬운 대로 집에 비상용으로 다 사다 나가다가 급할 때 한 개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5점 만점 중에 몇 점? 5점 만점에 나는 그냥 만점 하고 싶네. 어, 만점 해도 될 것 같아. 이 라면 치고는 괜찮다. A0 4점. A0 4점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
GTN 더 EPN 다음에 또 만나요.